자,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라는 약자는 에너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일은 우리가 W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힘의 크기 곱하기 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단위로는 뭐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했고, 왜냐하면 얘는 힘 뉴턴 곱하기 이동 거리 미터, 뉴턴 미터를 한 글자로 나타낸 단위였다 라고 했고요.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얘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에너지라는 건 일을 얼마나 할수 있느냐, 내가 가진 총량을 말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얼만큼 있는데 일을 하거나 받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 달라진다. 일한 만큼, 일을 받은 만큼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즉 에너지가 달라진다. 다시,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내가 가진 총할수 있는 능력이고, 일은 변화량이다 라는 거 정리하고 들어가고요. 에너지는 역시 단위가 뭐예요? 줄입니다. 줄. 그래서 요걸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우리가 배울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과연 뭐냐? 위치 에너지는 이 아래 점자로 P라는 기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예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여기 P라는 기호를 사용했던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위치? 포텐셜? 전혀 다른 뜻인데? 이게 뭐냐? 위치라는 것이 나타내는 건 뭐였을까요? 위치라는 게 나타낸 건 위치 에너지라는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이 포텐셜이라는 뜻은 특징, 성질을 얘기합니다. 얘는 잠재적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건 에너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 뭐에 영향을 받는다?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포텐셜이라는 건, 얘는,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잠재력이 얼마냐? 잠재적으로 얘가 얼만큼 에너지를, 얼만큼 일을 할수 있느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잠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잠재력 같은 거.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뜻을 둘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를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위치 에너지는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중력 위치 에너지고요. 다른 하나는 탄성력,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인데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배울 건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입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는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질량의 영향을 받아요. 위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역시 위치, 높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 값에 영향을 받는다.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정확한 값은 에너지잖아요. 그죠? 에너지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나올 겁니다. 무슨 힘이겠어요? 중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니까 당연히 중력. 그 다음에 중력은 작용하면 아래 로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높이로 나타냅니다.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예요? 9.8m이죠? 그 다음에 높이 h. 식만 쓰면 9.8mh라는 겁니다. 오예.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누구야? 9.8mh다. 질량은 왜 나왔어요? 힘이니까요. 힘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 중력은 질량에 영향을 받으니까 힘. 그 다음에 당연히 위치니까 높이가 나온다. 정리? 9.8mh. 뭐, 중력 위치 에너지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높이 h인 지점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어요. 얘는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지금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 드러나 있지가 않지요. 그럼 바닥에 있는 물체를 볼게요. 바닥에 정지해 있는 물체랑 h 높이에 정지해 있는 물체랑 누가 에너지가 많은지 잘 모르죠, 지금은. 둘다 정지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일을 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느냐? 누가 있어요? 잠재 능력은 누가 더 커요? H 높이 있는 애가 있죠. 왜? 걔를 놓으면 쭉 떨어지면서 얘가 훅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재적인 이라는 뜻으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에너지는 왜 잠재의 능력이 있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 F로 잡아당겨서 끌어내리니까 에너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이다. 중력 때문이다. 위치가 다르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 형이 위치, 중력 위치 에너지란
중력 때문에 위치가 달라지면 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가지는 게 중력, 위치, 에너지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특징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여기 책상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면, 그리고 책상면으로부터 높이가 h'이면 얘가 h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러나게 될 에너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그렇죠, 이 h'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책상면까지 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볼 때, 다르게 말하면 책상면을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얼마의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9.8mh'. h'의 값을 가지게 될 거다. 지면까지 떨어진다? 책상면까지 떨어진다. 혹은 지금 책상은 없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어느 특이한 곳으로 정해진 기준점까지 떨어졌을 때 드러나게 될 에너지가 얼마냐? 요게 위치 에너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 때문에 생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잠재적이다. 그런데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기준점이 어디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위치와 기준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중력 위치 에너지는 9.8mh다 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탄성 위치 에너지는 탄성력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대충 할게요, 이거는. 탄성 위치 에너지. 뭐 때문에? 탄성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수철이 여기에 가만히 놔뒀을 때 이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눌러가지고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탄성력,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쭉 누를 때 일을 해줘야 되죠? 아,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서 여기로 달라지면 뭔가 일을 해주거나 받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위치가 다르니까 가지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게 뭐야? 탄성 위치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늘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달라지니까 에너지가 달라지겠구나.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위치 때문이다, 기준점이 다르면 값이 다르다, 중력 위치 에너지는 9.8mh다 라는 거 기억해 두고,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